내가 평생 술을 먹었어, 사이다를 먹었어, 커피를 먹어봤어, 콜라를 먹어봤어. 그래 안 그래요? 오직 물하고 밥만 먹어. 또 놀러 다녀서 술을 먹어본 적 있나? 그럼 내가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하늘궁 치어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게 되고. 우리 그 무료급식 한거 사진 한번 띄워봐라.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 빠고동원.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뭘 주냐? 5,000원짜리 김밥을 논하죠. 차에다 싣고 거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맛있어 해. 비닐봉지에 원가 5,000원짜리 김밥이라도요, 좋은 거예요. 그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깨끗한 도시락을 사왔어. 그날그날 주문해서 그날그날 받아서 놀아주는데, 빠오동원에 노인들이 많잖아. 우리 차만 나타났다면 다 모여. 우리가 봉고를 해가지고 하늘궁 무료급식소 해놨어. 알겠죠? 그리고 장소는 빠고다공원, 탑골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탑골공원 허리부드 극장 앞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 논하죠. 시간 돼봐. 노인들이 줄 서서 서로 받아가. 한 사람 두 개는 안 돼. 하나는 집에 가서 저녁에 먹을 테니까 하나만 두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씩 줘.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좋아 안 좋아? 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가서 먹는 거야. 알겠죠? 그거 뭐 그거 하나 들고 전철 타고 춘천에 가서 먹는데, 저 강변에 가서 혼자 그거 먹는데, 저기 노인네 며칠 가가지고 소풍 간대. 그거 가지고 거기서 뭐 그릇에다 이리 주는 거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뭐밥 퍼가지고 거기서 이리 주는 거는 가지고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12시 받아가지고 저 양평에 가서 먹자, 저. 기차는 공짜, 전철 공짜야, 도시락 공짜.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굉장히 도시락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차관을 한게 도시락을 주기로. 종로 3가 우리가 무료급식 하려고 한 30억 그릇치를 샀잖아. 가게를. 거기에 빌딩에 있는 식당들이 기절을 하는 거야. 안에 간판을 붙여놨더니. 아니, 여기서 무료급식 하면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간판 떼었어요. 못 붙이게 하는 거야.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주소를 종로상가 피카디리 6층 차에다 해놨더니 노인들이 거기 몰려와. 도시락 내놔. 그러니까 그 빌딩 그 식당 주인들이 졸도를 한 거예요, 졸도. 그래가지고 빠오동원에서 주는 걸로 확정했어요. 그 오면 그 식당들이 많잖아. 기절을 하는 거야. 그래가 우리는 이 들어오는 돈을 이 무료급식소나 아까 말한 그런 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지. 앞으로 재단법인 맞죠, 앞에? 저 재단법인은 얼마 내고 했냐면 30억. 30억을 국가에 내고 허가받은 거야. 재단법인이야,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하늘궁 무료급식소. 탑골공원에서 하고 있죠? 옆모습. 하늘궁 무료급식소 하고 있죠? 저것은 일주일 내내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12달. 그죠? 뭐, 일주일에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줄선거 한번 보자. 쭉줄선 거. 많이 서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여기에 우리가 이 무료급식 하고 있죠. 이게 허경영 강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다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야. 근데 도시락이 있으면 좋죠. 가져가서 자기들이 공원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참 편리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금방 나버려. 하늘궁은 재단법인이 이렇게 우리 식사를 제공하는구나. 그래서 허경영을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술, 담배 하나? 그런데 내가 무슨 마약을 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내. 뭐 대마초? 담배 한번 피워본 적이 없어. 허경영이가 뭐 대마초를 피니까 목소리가 껄끄러운 거 아니냐. 이거를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올린 글이야.
우리 회원들한테 막 보내. 허경영 대마초 먹으니까 목소리가 꿀꿀한 것 같아. 내가 대마초 먹어요? 담배 먹어요? 술, 커피 먹어요? 사이다 콜라 먹어요? 아, 밥하고 물만 먹어. 나는 커피도 안 먹어. 차도 안 마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덤터기를 씌우고 마치 자기가 내 같은 돈이 들어오면 그런 짓 하겠다는 사람이야.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 대마초도 하고 뭐그돈 가지고 재미도 보고 다니고 그러겠지. 나는 그럽니까? 6년 계속해서 저 좁은 방에서 살아. 밤에 와보면 혼자 있죠? 수발 드는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을 신인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아니, 내가 축복 주고 천사 넣어주는 거 이런 거 모르나? 대천사 넣는 거 모르나? 내가 모든 핸드폰 전 세계 물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모르나,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회원들한테 보내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종교단체를 내가, 만약에 내가 종교단체를 가지고 지금 저 음식을 배급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아? 저거 하나?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저렇게 줄을 서서 달려들어? 지금 종교단체 가면 저기 수천 개의 봉사단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점심 주는 단체가 없죠? 그럼 내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락 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도시락도 좀 좋은 도시락, 고급 도시락을 주는 거야. 싼 거보다. 그리고 노인들이 점점 좋아지겠죠? 저 점심 그냥 적당히 굶어버리는 것보다 도시락이라도 깨끗이 먹는 게 좋다. 물, 국도 주고 다 줘, 따로따로 줘요. 그거 한 보따리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막줄 서. 우리 차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는 도시락 딱 준비해주고 봉사위원들이 착 가서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놀아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봉사하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머지 돈 봉사하고 또 건물 지어야 되잖아. 부족해. 하늘궁이 빚이 290억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 얼마 받았다. 말하는 것마다 나를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인간으로 보면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걷어가면 사기꾼이라고. 종교 사기꾼 아닙니다. 종교단체들은 전부 성경 하나 가지고 대장경 그거 가지고 돈 모아서 좋은 일 해요. 그래 안 그래? 종교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벌금 세금까지 내. 자유 안 누려. 남는 거죠. 봉사해. 그래도 은행 이자 항상 모자라. 그런 사람 보고 뭐? 사기꾼? 그 사람은 내가 뭐하러 와 있는지 나중에 알면은 땅을 치고 통곡해.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겠지만. 알겠죠?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정리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를 비난한 자가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절대 나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버리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 그래도 모든 교회 목사나 중들은 사기꾼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 내놓나 보여주나? 나는 보여줘.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인간 허경영으로 봐버리면 그렇게 빼딱선을 탈 수가 있어. 무슨 뭐 최아무개가 와서 내한테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류가 될수 있죠? 연류가 될수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다그 사람들이 잘 되면 되지.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감정 없어. 알겠죠? 그렇게 모함을 하면 안 돼. 그 사람마저도 나는 밉지가 않아. 그 사람이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죠?